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에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 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영상 속 북한군 추정 인물들이 힘들다야 늦었소라고 말하는 북한 억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인물들은 세네 명씩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흡연을 하고 있으며 영상 촬영자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러시아 독립 언론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아스트라는 지난 22일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건물 외부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해 게시했습니다. 아스트라는 해당 영상에 대해 블라디보스토크 세르기예프스키에 위치한 러시아 지상군 4480 부대기지에 북한군이 도착한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참전이 확인됐다는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의 발표가 나온 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군 파병 동영상과 사진들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사나 전략소통센터와 정보보안센터도 보급품을 전달받는 북한군 추정 동영상을 지난 19일 공개했습니다. 정보보안센터는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영상이 세르키예프스키 훈련소에서 찍힌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CNN은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한 한글 설문지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하며 곳곳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